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274번째는 중국 인터넷을 뒤집어 놓은 수영장 아동 익사 사건 편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난 10월 8일 중국의 SNS에 처음 공개된 이후에 수영장 남자의 익사 사건에 대한 영상이 중국 전역에서 인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거 영상을 보시면요. 그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중국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실제 사건은 10월 1일 날 쓰촨성의 양산 이족자치구의 연원현에 있는 한 실내 수영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실내 수영장 CCTV에 찍혔던 남자의 익사 사고에 대한 영상이 10월 8일 SNS에 처음 공개되면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지금 계속 보시듯이 한 남자아이가 물놀이 튜브를 타고 수영장에서 놀다가 튜브가 뒤집히면서 아이가 물속에 빠졌는데요. 옆에 있던 한 남성은 이 아이를 구해주지 않고 본체만체 하다가 6분이 지난 뒤에야 아이를 물 밖에 꺼냈지만 잠시 뒤에 아이는 다시 물속으로 빠졌는데 이후 다시 본체만체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이였으면 이랬을까요? 결국 이 아이는 10월 1일 14시 20분경 처음 물에 빠진 뒤에 14시 28분경 물속에 아이가 다시 빠진 걸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물 밖으로 꺼내졌지만 약 8분여간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이 중국 사회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개혁개방 40여 년이 지나면서 중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지자 대다수의 저소득층 인민들은 오히려 모두가 평등하게 못 살았던 마오쩌둥 시절이 더 행복했다면서 마오쩌둥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했던 마오쩌둥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소득층 대다수 인민들에게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는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 동부 해안 지역과 서부 내륙 지역 간, 도시 내부에서도 벼락부자와 서민층 간의 빈부격차 양극화의 현상이 심각해졌고, 특히 어디에 있던 공산당 간부와 정보 관료들의 집단 부패로 이들이 또, 갑자기, 벼락갑부가 되고, 상대적으로 인민들은 벼락거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면서 일반 인민들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일에 무관심하는 등의 몰상식하고 모름치하고 부도덕한 상태로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게 한 개혁개방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수영장 익사 사건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도와줬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등 비슷한 일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전 중국 사회에 퍼지면서 그 누구도 지금은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냉혈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경대학교의 부총장은요, 강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냉혈 사회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북경대 학생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만약 길을 가다가 노인이 넘어지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 노인이 가해자로 몰아서 배상을 요구하면 걱정하지 마라. 북경대 법학과가 나서 모든 법률 지원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만약 법원에서 패소해서 그 사기꾼 노인과 공범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 북경대가 전부 배상해 줄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니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저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렇게 부총장이 말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말 속에 또 보면 더욱 씁쓸한 것은 북경대 법학과에서 나서도 이런 재판에서 질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중국 사회가 냉혈 사회로 변한 것은 경제 발전으로 인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의 주범이 아니라 바로 공산당 간부와 정보 관료들의 집단 부패로 인한 사회 전체가 공평, 평등, 민주,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진 동물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영장 남자아이 익사 사건은 도덕과 인성이 무너진 중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고, 더큰 문제는요,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심리가 중국 사회에 보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더 문제죠. 한마디로 중국의 내결 사회는요, 단지 사람들에게 생존 본능만 더 키워놨습니다. 즉, 중국인들에게 지금 현재는 생존 본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